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과목에 들어갑니다. 제2과목이고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는 조금은 딱 제목을 듣는 순간 우리나라 학문이 아니라 외국의 학문을 많이 도입해서 쓰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죠? 자, 인간공학이라는 과목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거는요. 과거에 처음 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제가 시험 볼 때는 이 인간공학이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안전관리론 첫 번째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한 단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안전관리론 안에 뒤쪽에 보면은 산업심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산업심리가 원래 한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과목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안전관리론이나 한 단원으로 포함되어 버리고요. 그한 단원으로 있던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은 새로운 과목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고무신이면 좋겠습니다. 고무신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지 않도록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즘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아주 특이하게 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무슨 행사라든지 특별한 경우에 신지 잘 신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운동화라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비싼 거는 몇십만 원대를 넘어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게 운동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발의 구조를 연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발의 구조를 연구했어요. 이 체중이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실리고, 어느 부분이 나오고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가장 쿠션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신발을 만듭니다. 침대를 만드는 것. 옛날에 나무판 위에 그냥 매트리스 깔면 침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사람의 신체를 연구합니다. 누웠을 때 어디에 가장 많은 힘을 받고, 그러면 스프링의 강도를 어느 부분을 크게 하고, 어느 부분을 작게 해야 되고, 당연히 연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침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면 가구가 아니다. 그렇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초등학생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시험 보는데. 그리고 침대 선전하는 거 보면 위에서 툭 떨어져도 옆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신체 구조에 맞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일반에서 얘기할 때에는 보통 인간공학이 아니라 인체공학이라 합니다. 그죠? 그 인체공학이 인간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만들 때에 인체, 사람의 인체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 가지고 가장 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제품을 사람에게 맞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인간공학입니다. 즉, 사람이 굉장히 편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과목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이 좀 살만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런 걸 했다가는 요것도 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살만해지면은, 좀더 편할 수 없나? 좀더 편리할 수 없어? 좀더 편안할 수 없나?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경제적인 수준이 안정궤도에 올랐으면은, 이때부터는요, 인간공학적인, 인체공학적인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로 봤을 때에는 이 인간공학이 스타트해 나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인체공학이고 또는 인간공학적인 그런 면을 살려서 연구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과목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요, 인간공학 기사도 생겼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그런데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과목이라는 거 개념을 잡으시고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간공학의 교재가 얇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공학을요, 어렵게 내려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범위가 이제 많이 넓어졌어요. 인공과학 기사가 생기면서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공학이 핵심 사항만 알아서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공학이요, 과학 과목으로 가까워져 갑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과학 과목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60점을 넘어서기가 좀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기가 쉬운 게 인간공학이 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은 우리가 통상 통계적으로 전기하고 화학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과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공학도 그 주류로 이제 이렇게 합류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뭡니까? 핵심 사항에서 실수하지 않고 과락을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따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인간공학이 너무 범위가 넓어졌고 깊이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는요, 보시다시피 인간이 편리하게, 편리죠, 편리. 편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설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을 인간공학이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 뜻을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인간공학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볍게 보십시오. 뭐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보입니다. 답이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안 보면 그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인간공학을 표기할 때는 ergonomics. 예, 이걸 뭐 많이 쓰고요. Human Fact, 그다음에 Human Engineering, 그다음에 Human Factor Engineering 이런 내용들, 영어 문구들이 다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봐두시면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은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산업안전의 목적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재예병하는 거죠, 그죠? 뭐 필요성은 생산 품질 향상하는 거고 비용 절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적용하는 분야는 뭐 거의 전 분야라 보시면 돼요. 작업 환경이나 방법이나 장소와 설비 모든 것이 인간공학은 적용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하는 사항이고요. 인간공학 적용 분야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는 성능 향상, 좋은 거겠죠. 효과가 나쁜 걸 효과를 할수 있습니까, 그죠? 인력 자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요. 사고, 오동작 등 손실 요인을 감소하는 겁니다. 손실 요인을 감소하니까 사고가 예방되고 재해가 예방되겠죠. 훈련 비용도 줄어듭니다. 그죠? 비용이. 적용하는 분야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맨머신 시스템이 나옵니다. 인간 기계 체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맨머신 시스템이라 합니다. 맨머신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과 머신, 기계가 조합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조합해서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데려와서 이 기계를 사용을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기계를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다 놓고요. 이 컴퓨터를 당신이 공부해서 조작 방법을 연구해서 알아서 컴퓨터를 다루세요 하는 이런 방법은 하나가 있겠죠. 이게 맨머신 시스템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기계를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기계를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이 쓸수 있는 거는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조사해가지고 이분들은 요 정도 기능만 가지고 사용을 해야 휴대폰을 쓸수 있겠다라고 판단해가 그 사람에게 기계를 맞추어 주는 거죠. 기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사람에게 기계를 맞추어 주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사람을 이 기계를 사용해라. 그다음에 사람을 먼저 조사해서 기계를 사람에 맞추어 주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맨머신 시스템, 맨머신 시스템인데 이 중에서 사람에게 기계를 맞추어 주는, 그죠? 이걸 우리는 인간 공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정의는 쭉 보시면 됩니다. 입력부터 출력을 생성하기 위한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 주목적은 안전의 최대화. 우리 산업 안전이 전체가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능률 향상. 그러면서 사고 예방 이런 게다 포함되는 거죠. 능률을 극대화하고 지혜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체계의 성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회로와 폐회로가 나옵니다. 개회로는 오픈 루프 컨트롤, 폐회로는 피드백 또는 크루즈 루프 컨트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하십시오.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개회로라는 것은 지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반대로요, 폐회로는요, 제어된 결과를 측정해서 목표로 하는 동작이나 상태와 비교하여 잘못된 점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쉽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개회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도로에 나가시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사람이 시간을 입력을 해놓습니다. 녹색불 몇 초, 뭐 황색불 몇 초, 빨간색불 몇 초.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입력한 순서대로 시간만큼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가면 끝입니다. 세탁기, 표준 코스, 절약 코스. 딱 조절해 놓으면요, 한 바퀴 쭉 순서대로 작동하고 그러면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빨래가 아직 덜 빨렸네. 한번더 돌자. 뭐 이런 거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세탁기가 곧 나올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사람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지시대로 순서대로 동작하고 중간에 기계가 알아서 수정할 수 없는 게 개회로고, 반대로 폐회로는 뭡니까? 에어컨, 히터, 에어컨 내가 온도만 맞춰놓으면요, 기계가 알아서 출력되는 제어 결과를 측정해서 목표로 하는 동작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주인님이 입력한 온도가 24도인데 지금 30도구나. 이걸 비교해서 스스로 작동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조작해 나가는 우리는 폐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렇게 큰 뜻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했을 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되고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전공하신 분들은 그 분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폐회로도 분류가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요, 중급 이하로 빈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간 기계 시스템의 유형이 있습니다. 맨머신 시스템의 유형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영어로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 종류 세 가지가 나오죠. 수동이 있고 기계화가 있고 자동이 있습니다. 이 기계화는 반자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계화. 이게 이제 맨머신 시스템이죠. 기계하고 인간이 반반씩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맨머신 시스템의 첫 번째 수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꼭 알아야 되는 사항. 뭡니까? 신체적인 힘을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있는 체계로 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망치를 쥐고 해머죠. 내가 못을 박는 거 뭡니까? 수동 시스템입니다. 신체의 힘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신체의 힘을 동력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양성 있는 체계라는 거는요, 못을 박는데 꼭 위에서 아래로 박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서 박아도 되고요, 밑에서 위로 박아도 되고요. 좀 힘은 들겠지만 그죠. 이게 다양하게, 왜? 내 신체인 팔을 이용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체계로 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계 체계는 반자동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은 고도로 통합된 부품, 융통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동차 본넷 한번 열어보십시오. 휴대폰 한번 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굉장히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융통성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을 밟으면요, 쥐가 알아가지고 주인님 이거 아닙니다 하고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그죠? 실수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게 되는 체계가 되면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동 시스템으로. 그러나 수동 시스템에서는, 기계 시스템에서는, 수동이 아니고요, 기계 반자동 시스템에서는 운전하는 게 반자동 시스템인데 그럴 경우에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으면 차가 그냥 튕겨나갑니다.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그냥 스버립니다. 기계가 알아서 이거 아닙니다, 주인님이 실수했네 하고 조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기계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다시요.
아주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융통성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실수는 바로 사고나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 반자동 시스템이고 자동차 운전하는 거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여기 보세요. 동력은 당연히 기계가 제공하는 거죠. 기계하고 사람이 만나가지고 기계 시스템을 이루는데 사람이 동력을 그 힘든 걸 제공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람은 힘이 약하니까 기계가 더 세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고 조종장치를 사용한 통제는 인간이 하는 거죠. 모든 자동차, 뭐 크레인, 마찬가지, 리프트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걸 문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요. 모든 게 전부 다 뭡니까? 완전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어가지고 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10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주유하고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기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폐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폐회라는 얘기는 앞에서 나왔죠. 그죠? 크루즈 루프 컨트롤입니다. 그죠? 피드백 컨트롤이고 다 폐회로 체계이지만 신뢰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시, 인간이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작성 및 수정, 정비 유지, 이건 인간이 담당해야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이지만 이렇게 인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동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맨머신 시스템의 기능 체계도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억지로 신경 써서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정보가 인풋해가 들어가면요. 표식이 왼쪽이 기계계고요. 오른쪽이 인간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맨머신으로 조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인풋되는 거는 표식이 자동차에서도 뭡니까? 뭐 속도계라든지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표시기에 표시가 되는 것을 인간의 감각기관인 오감각, 시각, 미각, 촉각, 뭐 청각, 후각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로 시각을 많이 쓰죠. 후각도 쓰긴 하지만 시각 기능을 통해서 표시기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속도가 지금 오버됐다, 넘었다, 100km를 넘었구나, 아니구나, 과속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은 뇌로 가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추신경 뇌에서 이걸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행동기관인 운동기관, 즉 주로 손이나 발 쪽으로 명령이 가게 되고 이 손이나 발을 통해서 기계에 있는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조작을 하면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뭡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맨머신 시스템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부해야 될건 지금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거죠. 보시면 체계의 기본 기능이라고도 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체계 자체가 맨머신이거든요. 체계의 기본 기능 또는 맨머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 또는 인간 기계 체계의 기본 기능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 기능입니다. 체계, 인간 기계, 맨머신 같은 얘기예요. 기본 기능. 자,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기능 그리고 정보를 보관하는 것까지. 간단히 이래 보시면 돼요. 물론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만은 운전을 해가 갑니다. 제가 운전해 가다 보면요, 감지합니다. 사람이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뭐를 보고요? 오, 카메라가 있구나. 그러면 시각을 통해서 내가 감지를 했죠. 감지를 함과 동시에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가서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합니다. 뇌로 딱 들어가면은 지금 120km야, 과속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정보 처리를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행동 기능으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러면 행동 기능인 발이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세 단계에서 모두 뭡니까? 정보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요? 기억 장치에서요. 정보 저장이 가능하고 보관이 되는 거죠. 즉 감지했는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 어느 사거리에 갔더니 카메라가 있더라. 그죠? 감지했는 걸 그대로 저장할 수 있죠. 또는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나는 거기에서 과속 카메라의 단속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했다?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었다라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행동 기능을 한 것도 바로 정보 보관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죠? 감지하고
정보 처리해서 의사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 전체를 다 정보를 보관하는 기억장치에다가 저장하는 네 가지를 우리는 맵머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 문제에서 아주 기본적인 점수를 주기 위해서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시험 문제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한계는 몇 초인가? 0.5초. 이런 내용들. 그다음 인간의 심리적 정보 처리 단계는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는 인간의 감지는 오감각을 통해서 하는데 기계의 감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다음 중에서 기계의 감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죠. 정보 보관을 할 때 인간은 기억 기능에 하지만 기계는 펀치카드나 이런 것이 한다. 뭐 주로 나온다면 이거는 뭐 참고하시되 그나마 여기서 굳이 또 많은 것 중에 뭘 할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 예.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기능은 됐고요. 출력도 됐습니다. 통신행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시간 되실 때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통과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겠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맵머신 시스템의 설계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 편리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열을 고려해서 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배열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양립성에 맞게 하라. 양립성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양립성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도꼭지는요, 양립성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또 배웁니다만 수도꼭지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올까요? 왼쪽으로 돌리면 물이 나올까요?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뭐더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도꼭지를 돌릴 때 돌려서 물 나오게 하는 수도꼭지가 있을 때 말입니다. 돌릴 때 수도꼭지 앞에 서서 야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돌려야 돼? 이 고민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돌립니다. 평생을 생각 없이 돌려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물 나오고 물 잠그고 다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수도꼭지는 양립성에 맞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진하는 걸로 이미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공부했는 것을 머리에서 짜내가지고 뭐 적용하지 않아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양립성에 맞도록 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뭡니까? 운동에 대한 양립성과 공간, 배치에 대한 양립성, 뭐 양식에 대한 양립성이라든가 개념에 대한 양립성이라든가 이렇게 또 종류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자, 어쨌든 양립성에 맞게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양립성에 위배되는 순간에 뭡니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념 양립성은 보면요, 파란색이 차갑다, 빨간색이 뜨겁다 이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수기에 가서 물을 내릴 때에 파란색 찬물인 줄 알고 내리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파란색 칠해놓고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빨간색에 차가운 물 나오게 했다. 사고 나겠죠. 그죠? 화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립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인체 특성에 적합한 설계를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인체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사람이 편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죠. 그죠? 기계적 성능에 적합한 설계를 해라.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맞춘다 그랬죠. 이게 인간공학이라 그랬죠. 인간을 설계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해가 인간의 특성에 맞게끔 기계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기계의 성능에 맞도록 해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 성능에 적합한 게 아니라 인간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설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인간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맵머신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수동 시스템에서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하고 동력원을 제공하는 것은 뭡니까? 수동 시스템에서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이 통제하여서 제품을 생산한다. 수동 시스템은 망치 들고 내가 못 박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팔이 동력을 제공해. 내 팔이 힘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죠? 기계가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이 조작을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반자동이라 그랬죠. 기계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기계 시스템, 반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차를 운전하는 거라 그랬죠. 차가 동력을 제공해주고 차의 엔진이 쉽게 얘기하면 나는 그 기계를 조작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기계 시스템에서는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는 기능들로서 고도로 통합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가지 알아둬야 될게 뭐였습니까? 융통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으면 차는 그대로 튕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융통성이 없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동 시스템에서 인간은 감시, 정비, 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동이라 해서 인간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동 시스템에서 인간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와 같은 말이죠. 정비하고 유지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역할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동이라 하더라도 그죠? 완전하게 프로그램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들 정비하고 유지하고 또는 뭡니까? 기름을 친다든가 또는 감시를 한다든가 이건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 인간 기계 통합 체계 인간 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본 기능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맨머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 체계의 기본 기능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기능 하는 말이 중요하고요. 처음 감지하고 감지했으면 뇌에서 정보 처리하고요. 정보 처리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나면 행동 기능으로 명령이 내려가서 우리 인간의 행동 기능은 주로 손과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조작하거나 발로 밟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기능들이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인데 여기에 이세 가지 단계에서 전부 다 우리는 기억 장치로 정보를 저장 또는 보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관,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 더 추가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죠. 감지 있습니다. 그죠? 행동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보관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이 하나 빠져있네. 그죠? 그리고 환경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일단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하다기보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인간공학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체계 설계와 인간 요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개회로, 폐회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는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요. 체계의 기본 기능 하는 맨머신 시스템의 기본 기능, 그리고 인간공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맨 머신에서 사람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기계를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을 인간공학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인간공학의 내용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